잠시 쉬나고 있습니다.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나요? 아, 맞아요. 아까 저녁에 힙을 의심했던 사가신 분 말을 몇 마디 나눴어요. 그리고 뭔가 이상하던 걸 그때도 느낄 수 있었어요. 별도 아닌데 기름통이 기름은 사가는 사람 흔치 않죠. 그것도 겨우 등유도 아니고 휘발유를 그건 10중 8구 자동차가 운수인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랬죠. 자, 퍼졌어요? 그랬더니 아저씨가 네, 그러더라고요. 여기서 첫 번째 묻죠. 보통 차가 퍼지면 내가 한 500m 뒤집어 쓰거든요. 주소까지 오면 되니까 그것도 많아요. 한 2-3m면 충분하죠. 그런데 20m를 사가잖아요. 도로에서 차가 퍼졌는데 풍 들어와서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울 일이 있나요? 두 번째 드는 의심. 이건 어디까지나 겨우 밀어보는데 보통 차가 퍼져서 사람들은 기름통을 사가거든요. 왜냐? 차 안에 통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. 그리고 100이면 100, 깔때기를 달라고 하거든요. 주 분야에 그냥 부르려면 안 되니까요. 그래서 내가 깔때기 드려요? 라고 물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그러더라고요. 깔때기 없이 차에 기름 부어보신 분 기억나시죠? 얼마나 고생하셨는지, 얼마나 많은 기름이 땅바닥에 흘려내리셨는지. 깔때기요? 1,000원이면 사고요. 기름 5만원 이상 넣으시면 거저도 드립니다. 근데 그게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?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?